수분 들어올 겁니다. 이렇게 깍지죠? 그런데 돌리면 큐브가 돼요. 이런 큐브는 간단하니까 바로 접어보겠습니다. 이 풀로 사용하지 말고, 그냥 전 저번에 풀로 했을 때 잘 안 돼서 이 테이프를 이용해야 합니다. 이렇게 세모접기. 이렇게 세모를 펼쳐줍니다. 그럼 또 세모. 이렇게 세모, 그 다음 이렇게 또 세모. 일단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이것도 이거랑 이거랑 두 겹을 접힙니다.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둘이 접히면 초보가 안 됩니다. 그러면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또 이거를 이렇게 그럼 좀 다이아몬드 여기 아니 여기 네모 이렇게 이렇게 볼 때 네모 사각형이죠. 또 이렇게 볼 때 네모 사각형. 그럼 이 사각형 여기 한 개가 여기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끝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. 오른 됐죠? 그럼 또 이거를 오른쪽으로 와야 됩니다. 아니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접고 여기의 끝이, 아니 여기의 끝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끝이 여기까지 오죠. 이걸 이렇게 그 다음 한 장, 두 장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두 장 한 장도 똑같이 접어주겠습니다. 한, 이 한 장도 이거하고 똑같이 그럼 여기 꽃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줍니다. 그 다음 이렇게 꾹꾹 눌러 잡아주시고 꾹꾹 눌러 잡아주시고 이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것도 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끝이 여기까지 그 다음 오른쪽이죠. 여기가 오른 이거를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또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
이러면 되죠. 그 중에 한 개를 펼칩니다. 한 개만. 한 개만 펼칩니다. 그럼 이걸 뒤집읍니다. 그대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넣고 벌려줍니다. 이렇게 안으로 쏙 밀어넣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 이것도 안을 들어서 이렇게 쏙 밀어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 다음 테이프로 이렇게.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. 여기도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또 반대쪽도 이렇게 뒤집어서 테이프를 떼서 이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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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거를 꾹꾹꾹 눌러줍니다. 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지죠. 엄청나게 센 딱지가 됐고 그다음 이거를 돌립니다. 돌리면은 짜자잔 이런 큐브가 되는데요. 여러분도 쉽게 따라해보셨나요? 그러면은 이 큐브를 이렇게 펼쳤죠. 큐브로 만든 상태에서 있죠. 제 거는 잘 안 돼요. 펼치기 힘들어요. 아하, 그럴 때는요 살살 펼쳐주는 겁니다. 살살 살살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던져놓으라도 어이구 떨어져 버렸네. 이런 큐브가 완성됐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